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소리 정말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카멜라 해리스 미국 대통령 후보, 지금 사진에서 활짝 웃으면서 오른손을 들고 청중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저 대통령 후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비 맞추지 않겠다.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대통령 후보한테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 중에서 가장 화끈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었던 말. 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토요일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지금, 당선의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에 저 말. 저 말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통합과 상식, 중산층, 가족, 뭐 이런 가치를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한테도 제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 중에 아, 저좀 곤란하지 않아? 또 과거의 그 행적 중에 야, 저거 완전히 야, 양아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 또그 해리스 후보한테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일 좋은 장점만 좀 뽑아서 제3의 후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오늘 아침 미국 민주당 그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의 수락 연설. 김정은 같은 독재자 비유 마치지 않겠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원래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보고받은 뒤에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지검 무혐의 보고 하루 만에 외부 인사 심의로 공정성 제고하겠다. 더 이상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지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종결되지 못하고, 또 늘어지게 되는 그런, 그리고 새로운 변수, 악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그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뭐 15명인가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의를 한다라는 건데, 물론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뭐 강제력을 가진 그런 기구는 아닌데요. 그래도 시사심의위원회에서 또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고 그게 또 굴러가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 기소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경우에 이 사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시사심의위원회에 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올라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정쟁적 요소를 거기서 만들어내려고 할 것인지, 아, 참, 걱정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의 여부, 그리고 뇌물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방향을 틀어서 알선수재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봐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은 이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그거에 저촉되는 거야, 아니야. 이제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난데없이 검찰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잖아. 변호사법 위반. 그런 혐의도 있잖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아,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아니, 증거 판단, 법리 해석.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오케이 끝 하면 되지. 거기다가 갑자기 뒷말을 덧붙입니다. 수사심의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다? 이원석 총장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깜빡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것은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결정이 아니라 논란을 지금부터 키워가겠다는 그러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 그 부천 호텔 화재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도 없고, 에어매트는 허술하고, 19명 사상 참사를 키웠다. 화재 직전, 810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손님 말을 듣고, 방만 교체해주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소방당국은 복도 창문이 좁아 연기에 갇혔다. 실화보다 에어컨 스파크가 원인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서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탄내 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탄내 난다.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야, 어디서 탄내 나는데? 우리가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어디가 혹시 화재 위험 있는 곳 아니야 할때 제일 먼저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냄새였습니다. 사람의 코로 냄새, 탄내 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없애고 조치를 취해서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 호텔에 처음 그 방에 810호에 들어갔던 투숙객이 냄새가 난다. 타는 냄새가 난다. 이게 예전 어르신들이 말했던 탄내 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탄내의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때 이미
에어컨, 실내 에어컨의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모락모락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게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탄내였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프링클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2017년에 소방과 관련된 그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몇층 이상 뭐 어떤 규모 이상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라 하면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을 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옛 건물일수록 화재에 더 취약하고 옛 건물이라고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안 하면 그러면 옛 건물은 뭐 저절로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뭐 효과가 발생하기라도 합니까? 법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런 위험 요소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누가? 국회가. 국회가. 이런 건 적절한 소급 입법 조치를 해야죠. 물론 건물에 따라서 구조상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금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옛 건물에다가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건물이 홀라당 타가지고 사람이 7명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급 입법에 효과가 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어떤 9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구조다 하면 그 건물을 헐어내야죠. 재건축을 하든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재개발 말고 재건축, 있는 건물을 거의 다시 짓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뜯어 고치는 것. 아무튼, 이럴 때또 정치인들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런 것좀 제대로 해 놓으면, 아휴, 그렇습니다. 와, 이번에 가장 큰 뉴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겁니다. 일본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갑자원 대회죠, 갑자원. 야구의 심장. 한국계 고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교토 국제고 창단 25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역 주민, 대일, 제일 동포, 졸업생 모두 몰려서 2,800여 명 응원 열기 속에 감격에 우승을 했습니다. 고시엔 구장 100주년 기념 주인공으로 됐고, 야구 명문으로 우뚝 섰고, 한일 가교 역할도 할것 같고, 아무튼 그 가운데 특히나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는 것.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아, 저도 뭐 감동의 물결이 몰려와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일 합작 기적의 드라마다. 한국인이 세운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일본 고교 야구 최정상에 섰다. 교토 국제고는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 구장. 여러분, 니시노미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니시노미야, 오사카, 오사카는 다들 아시죠? 오사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가깝습니다. 오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에서 도쿄 간토다이치 고등학교와 연장 10회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를 했다. 투수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1947년 제일 동포들이 돈을 모아 세운 민족학교
교토 조선중학교가 그 뿌리라고 합니다. 네. 전쟁 때 가짜 뉴스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미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기사여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온라인까지 두 개의 전선에 대비해야 한다. 군, 정부 부처, 주한 미군 등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첫선 꼽히는 인터넷, SNS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는 반면에 그만큼 취약점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 취약점은 뭐냐? SNS, 인터넷에 퍼져나가는, 진실된 뉴스보다 6배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가짜뉴스. 이게 전쟁이 터지면 진짜 전황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군이 한반도 유사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사상 최초로 열었다. 전시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범정부적 협조 체계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위 정보와 싸워야 하는 온라인 전쟁터가 적의 미사일 폭탄과 싸우는 실제 전쟁터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전면전에 가까운 이제 그 휴전선 어디서든지 예, 남북 간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가짜뉴스, 괴담뉴스가 퍼지기를 일본, 미국이 손 떼기로 했대. 주한미군 대만으로 철수한대. 미국 의회가 비밀 의결을 했는데 주한미군 증원 안 하기로 했대. 우리나라 정부 중요 지도 인사들이 대전으로 지금 피난 갔대. 뭐 이런 가짜뉴스 터져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갑자기 심각한 뉴스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24조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침해됐다.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죠. 산업부, 한수원 등 민관 대표들 미국 방문에도 성과 없이 귀국했다. 기사를 좀 같이 여러분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엄청나게 큰 뉴스로 보도가 되고 다들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몽니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환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미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제 이런 뉴스인데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그 미국 그 조야의 최고 실력자들,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최고 실력자들을 친분을 가지고 있는 잘 아는 한국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부 고위 관료들도 애를 쓰겠지만 그 미국의 최고 실력자들, 이 원전과 관련해서 그 관련 있는 최고 실력자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쪽그 인사들이 빨리 미국에 가서 만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해결책을 좀 들고 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도 있고 굳은 뉴스도 있고 좀 복잡해지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하고 함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